우리 보통 보면 고양이나 네네. 강아지들이 네. 좀 나이를 먹어도 어려 보이잖아요. 귀엽잖아요. 이런 동물들이 상대적으로 근육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고마워 중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네. 우리 유동한 TV에 나오셔서 동안운동법으로 그때 네. 155만 뷰를 찍으셨잖아요. 그러게, 저도 놀랐습니다. 네. 사실은. 네. 우리 이동환 TV의 스타신 네. 반어박이 성형외과의 대표 원장님이신 반재성 원장님 또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동안 비법의 2탄이잖아요. 아, 2탄, 동안 네. 2탄. 네, 조금 네. 더 강력하게 어떻게 네.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네. 얼굴 노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지난번에 좀 아쉬워가지고요. 네. 너무 짧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나이가 드는데 네. 첫 번째는 얼굴이 처지는 현상이 생겨요. 처진다. 처진다. 첫 번째. 두 네. 번째는 이제 얼굴이 꺼지는 현상이 생겨요. 꺼진다. 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데 관자놀이 들어가고 볼펜 파이고 뭐 팔자주름 파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꺼지는 네. 현상. 네. 늘어지는 현상도 있지만 꺼지는 현상.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피부가 콜라겐이 빠지면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죠. 탄력이 아. 잃어버리고. 네. 그 다음에는 근육이 늘습니다. 근육이 늘고 얼굴도 네. 근육이 있잖아요. 얼굴에 그 근육들이 노화가 진행이 되고 습관적으로 안 써야 쓰지 말아야 될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얼굴이 이제 노화 현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번째 팁.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 성형외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얼굴 근육에도 PT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 그거는 자기가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지난번에 네. 그 기억나는 게 네네. 이렇게 입을 너무 이렇게 물지 말아라. 네네네. 그 얘기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네네. 오늘은 거기에서 또 이제 조금 다른 방법. 그래서 자세한 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얼굴 근육은 크게 여기 눈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 한 군이 있습니다. 한 네. 군. 위에 3분의 1. 그다음에 여기 보면 눈하고 입 사이에 아. 여기가 군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네. 요게 가운데 근육. 그다음 요 아래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요 위에 근육과 아래 근육은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여기를 찡그리면 입을 꽉 다물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요 가운데 근육은 네. 얘네들하고 따로 움직입니다. 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고 있으면 얘는 힘을 못 쓰고 아. 얘가 움직이고 있으면 얘는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 근육이 바로 동안 근육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기가 근육이 몇 개가 있나요? 엄청 많은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잘 분석해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예. 요 네 개의 근육을 잘 단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눈과 입술 사이의 근육들이군요. 네. 여기. 예. 그래서 요 근육들은 잘 보시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운데 있는 근육군하고 바깥쪽에 있는 근육군.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근육들은 여기 보면 콧날개 있죠? 네. 콧날개를 이렇게 올리는 근육이 하나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요 근육은 입술을 올리는 근육이에요. 아. 이렇게 입술을 올리는 근육이죠. 그치. 그래서 요 안쪽 근육을 단련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살짝 웃기죠?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약간 찡그리듯이. 약간 찡그리듯이 여기를 네. 이 안쪽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여기가. 야, 이것도 훈련을 PT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면 어떤 점이 좋냐면, 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요, 네. 입술이 길어져요. 네. 그래서 늙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면. 근데 이 근육이 힘이 없어지면 여기가 길어져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근육을 잘 단련하면 이게 나이가 먹어도 여기가 길어지지 않아요. 짧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근육은 힘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통통해지죠. 네네. 근육이. 그쵸. 통통해지기 때문에 여기가 절대 꺼지지 않아요. 안쪽이. 네, 그래서 얘를 잘 단련하고 또 잘 보면은 여기 광대, 요 바깥쪽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옆에 있는 거. 네, 광대 근육이라고 그래요. 큰 근육과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걔는 이렇게 해야 되는 바깥쪽을 단련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단련하면은 여기는 약간 여기에 나오긴 하죠. 바깥쪽이 살짝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입꼬리가 올라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요 중앙 부분이 마찬가지로 살짝 바깥쪽 부분까지 통통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바깥쪽 근육을 단련하기는 조금 더 쉬워요. 요 안쪽 근육이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안쪽 근육까지 단련한 분들은 바깥쪽 근육은 어느 정도 단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시간 틈나는 대로 여기를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찡그릴 정도로 이렇게 올리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드시 치아가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올라가니까 치아가 보이죠. 그죠? 오늘은 제가 그 말하자면 얼굴 근육을 단련하는 아주 디테일한 걸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 요 근육을 그렇게 해서 계속 집에서 틈 나는 대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세 달 정도는 열심히 하셔야지 됩니다. 이게. 그럼 하루에 몇 분이나 해야 돼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가능한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냥 틈 나는 대로 네. 많이 하라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뭐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났을 때 거울 보고 좀 하시고 그다음에 기억 나시면 좀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는 요게 기량작용을 하는 요 근육이 있죠. 아래쪽에 근육. 네. 아래쪽에 보면은 요렇게 돼 있는 근육이 있어요. 네네.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네. 그게 턱끝 근육이라는 거죠. 턱끝근. 네, 턱끝근. 네. 그게 뭐냐면은 입을 꽉 다물었을 때 여기에 호두자국처럼 이렇게 껍데기처럼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네네.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입꼬리가 내려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육 자체가 여기에 뼈에 붙어 있고 여긴 입술의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축을 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네요. 내려오는 네.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입꼬리 내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입꼬리 내리기 근육. 입꼬리 내리기 근육. 걔네들이 네. 수축을 하면 입꼬리가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입꼬리를 중심으로 해서 요 근육 세 개하고 네. 요 근육들하고 요 근육들하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서로 기량 작용이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느 쪽을 과연 발달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꼬리 모양이나 여기 보면 제일 보기 싫은 마리오네트 라인 네.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마리오네트 라인 네. 네. 오늘 아주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따라하면서 네. 얼굴이 쥐가 날 뻔했어요 지금. 저도 네. 쥐가 날 정도로 처음에 연습했습니다. 네. 네. 이거 하여튼 꾸준히 하는 게 좋다. 네. 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네. 우리 보통 보면 고양이나 네네. 강아지들이 네. 좀 나이를 먹어도 어려 보이잖아요. 귀엽잖아요. 나이를 먹어도 귀엽죠? 네. 이유가 그냥, 있는 겁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웃나요? 네. 제가 한번 사진을 가져와볼게요. 오. 그러니까 동물들은 별로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아도요. 어느 정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안면부 근육을 잘 쓰고 있는 거죠. 가운데 근육들을.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요. 지금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지만 침팬지나 기린 이런 동물들이 상대적으로 가운데 근육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귀여워 보이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네. 그 나이 드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면접 가서도 호감상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합격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어린 나이에도 이런 원리를 좀 잘 알고 이제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형인 얼굴로 좀 바뀌실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아래쪽 근육은 약하게, 네. 중간 근육은 강하게. 강하게. 그게 이제 우리가 훈련으로도 가능하지만 네. 또 이제 의학의 힘을 빌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중안면부 근육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의사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고요. 제가 말했던 요 턱끝 근육이나 네. 입꼬리 내리는 근육에다가 좀 보톡스를 맞으면 살짝 네, 그 근육이 좀 약해집니다. 그치 그치. 그때 네. 훈련을 하면 열심히 훈련하시면 한 1, 2년 정도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 나중에는 보톡스를 안 맞으셔도 얼굴 모양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야, 오늘 지난번에 해서 2탄 너무 네. 그냥 자세하게 네. 동안 근육 네. 발달시키는 방법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걸로 끝내자고 다음 탄에는 네. 조금 더 네. 디테일한 또 주름에 대한 걸 한번 네, 또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